좀 소개를 드리면 네. 지금 이제 흰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조관주 형님인데 아. 그 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네. 그 순천에서 운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지금 운동을 하시고 네. 나이가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배드민턴도 치시고 하셔서 수비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아. 오랜만에 대회 나오셔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홍기 형님과 홍기 선수와 대결했을 때 좀 재밌는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한번 쳐봤는데 조관주 형님이랑 너무 잘 받으셔서 아. 놀랐습니다. 몸이 뭐 빠르게 네네네 네, 빨라 보이네요. 네네 보기에도. 자 우리 홍기 선수 아까까지 계속 심판을 봐줬는데 정말 뭐 레전드 중에 레전드죠. 한번 인사하고. 동사명이 게임이 이제 네 분 남았고 제가 이제 다음이라서 요거 끝나면 이제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께 아 다음이구나. 네네네. 근데 왜 박경민 선수 게임이 바로 그러게요. 아 중계 때문에 그러신다. 먼저 하는 건가? 다 뒤에 계세요. 지금 저기 게임이 어떻게 되는 거지? 맨 위에 지금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죠. 맨 위에 끝난 거지? 아닌데? 아닌데? 이었지? 홍경님. 자 우리 박경민 선수 네, 인터뷰 잠깐. 네? 또 인터뷰요? 아 형 제가 진행해. 어 진행해.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번에 그 용인 대회 때 뵀었거든요. 아~ 화면을 봤었는데 사실은 단 게임이고 또 워낙 또 상대가 레인벨류가 있는 선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게임은 어떠셨어요? 아 어렵네요. 준비를 못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동사명님께서 보니까 네. 오전에 그 장비 다 세팅해주시고 네. 새벽같이 아침에 피곤해서 네. 게임이 잘 안 뜨는 수도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네.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완전 몸이 풀렸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잘 치시는데요? 잘 치셔가지고 아. 코트는 어떠세요? 코트는 좋죠. 여기 괜찮아요? 여기 뭐 21세기 코트야 뭐 엄청 네. 좋죠. 아. 네. 저는 여기 코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코트가요? 네. 제가 AS라서 네. 이런 코트 서울에 있으면 아, 좋겠죠. 지금 인천에도 코트가 살짝 많이 없어져가지고 아. 서울은 뭐 거의 없으니까 아. 지금 잠깐 이제 게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조관주 형님이 예전에 순천에서 운동을 하셨다고 아. 하고 이게 대회 때는 잘 안 보여 한 10년 만에 나오셨대요. 아. 근데 평소에도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하시고 나이가 또 있어 네,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아마 아. 보시면서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사실 수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회 약간 가장 약간 반전을 일으킬 만한 게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 들어요. 네네네. 아, 저 홍기 선수 워낙 유명하니까. 네네네. 아, 실수를 많이 하시네. 네. 10년 만에 게임을 나왔어요. 네. 이번 주도 저도 사실은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 네. 운동을 이제 수요일 날 한 번 했는데 관주 형님이랑 같이 했거든요. 아~ 치는 걸 느끼면서도 저도 와 만만하게 봐서는 모르겠다. 아까 그 동사명님께서 그 경민 선수 형님 설명하면서 정규 형님 설명을 엄청 하셨거든요. 아, 같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같이 운동하시면서 두 분이 라이벌이다 뭐. 정규용 형님의 드랍을 받으면서 형님이 더 완전 못 받는 공이 없어졌다 막 여기 나오시고 라이벌까지는 아니고 경규 형님 워낙 잘 치시니까 맞아요. 예, 예 알아요. 평소에도 연락 자주 하시죠? 예예예 예, 예. 정규용 선수 맨날 운동을 같이 매일이요. 아 매일이요? 네 운동을 신청해서 매일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못해 예예 못해요. 5대3으로 치고 계시네요 홍기 형님이.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백핸드 닉샷을 구사를 하셨는데 네. 아쉽게 약간 높이가 안 맞았던 것 같네요. 여기 홈그라운드시니까 아무래도 네. 아마 굉장히 유리하시지 않을까. 치시전 샷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결정적 샷이. 아. 잘 치시네요. 네. 저도 항상 스쿼시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느낌이 들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도 태고 잘 받았고요. 아, 좋은 게임을 치시네요. 야, 흥경님도 이제 처음에 당황하시고 홍기 선수도 이제 본인의 모습을 찾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샷.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좀 혼자가 됐네요. 아. 지금은 게임 진행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저희 마스터대회에서 조금 이제 입상하셨던 형님들 모시고 조금 이따 인터뷰도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백홀 쪽에서 굉장히 낮게 들어가면서 리시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점수는 7-all 동점인 상황이고요. 아, 방금 상황은 네, 스트로크를 잡은 상황이네요. 지금 잠깐 비그룹 네. 해설진은 네. 사람이 지금 그 게임 치러 간다 그래서 네. 장혁 선수 투입해 놓고 왔습니다. 아, 네. 아, 비조예요? 비조예. 아. 지금 술을 많이 먹어서 네, 지금 아마 술이 네. 빠지고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술 기운이 너무 좀 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저기서 술을 빼고 다시 이쪽으로 네. 오는 거예요. 아우, 지금 드랍이 아우, 굉장히 정교했어요. 근데 지금 코를 심판을 아우. 나도 부르진 않은 상황이라서 네.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아우, 사실 뭐 치다가 다시 시작한 분이었는데 맞아요. 아, 정말 잘 치시네요. 투가 아니냐 주장을 하고 계신데 네. 우선은 아쉽지만 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긴 했는데 자 볼까요? 자 리플레이 영상. 아 요거는 아 뒷벽에서 마지막 상황이죠? 네네. 아, 아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네. 제가 볼 때는 낫업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심판 판정이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네. 지금 타이브레이크 마지막 1점. 아, 네. 아, 정말 뭐. 마스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진짜 결승인 것 같아요. 와. 아, 공을 정말 쉽게 받으시는 스타일이신데. 배드민턴을 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또. 그래서 아. 리시브 받으시는 것도. 아. 네, 그러니까 체력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네. 공을 먼저 봤어야 됐는데 네네네. 아, 드랍인 줄 알고 먼저 들어가셨네요. 네네네. 아, 뭐. 마지막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조관주 선수가 공을 받았고 드롭처럼 쳤죠. 그렇죠. 네. 전체적인 자세부터 시선까지 다 드롭인 것 같지만 백핸드 보스로 아, 그래도 뭐 같이 네. 지금 타이브레이크 간다는 것도 네.
오, 살아있어, 살아. 아니, 저, 나도, 살아 너무 잘하시는데. 몸이를 지금 이렇게 잘 치세요. 아, 거기 맛이 갔어. 아니, 그래? 체력이 너무 좋으셔. 아, 저도 이거까지만 중계를 하고 네. 다음 게임부터는 몸을 한번 잠깐 풀고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네. 정문아 우리 김광문 사장님 잠깐 네, 인터뷰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네. 우리 21세기 휘트니스 센터가 운영하시는 분이 김광문 사장님이신데 지금 아마 그 코트의 상태도 지금 전국 어디보다 어디에 비해서도 정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코트 유지하고 계시고 지금 코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 지금 많이 선전해주고 계셔서 동호인들도 정말 기쁘게 운동하고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21세기 스쿼시 잠깐만 언제 자 우리 자 게임도 시작됐고요 우리 김광문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뭐 항상 이렇게 동호인 대회 재밌는 동호인 대회 개최해 주셔서 항상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유, 저도 네. 감사하죠 네. 여기 지금 센터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여기 종목이 뭐 있죠 저희는 뭐 스쿼시가 주 인 거는 다 회원님들 다 아시고요. 네. 스쿼시 내면이 정식 코트 한 20년이 넘었는데, 네. 뭐 전국에서 최고 좋다고 자부는 하고 있는데 네, 뭐, 정말 좋죠. 네, 그래서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우리 센터에서 많이 나왔고, 네. 네,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또 연습을 많이 해서 전국 대회도 입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스쿼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 시설도 뭐 여러 가지 구비되어 있으시다고. 네. 네, 이제 복식을 제가 다섯 명인데 한 코트를 없애고 클라이밍을 만들었습니다. 아. 클라이밍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정식 종목 택돼 가지고 그거를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복식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네. 클라이밍이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운동이고 아 크로스샷 네 그거하고 아, 이제 네. 에어로빅 뭐 스피닝 요가 뭐 전 종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헬스기는 네. 물론이고 PT까지 그 사실 우리 스쿼시 아 지금 리플레이 영상 나오는데요 아 네 속이는 샷이죠 크로스샷 네. 네. 아 다시 한번 속이는 동작이 나왔네요 뭐 지금 여기 뭐 스쿼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하고 다른 게 좀 이렇게 같은 운동 종목에 계신 분들이고 이게 전국에 스쿼시장이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네네. 좀 이렇게 근처에 계신 분들이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스쿼시도 하시면서 같이 다른 운동 종목도 하시고 우리 동호인이자 우리 사장님이 김광문 사장님 또 오시면 잘해 주실 거거든요. 네. 좀 같이 이렇게 같은 운동하시는 분들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렇지.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도 이게 바라는 바이고 네. 우리 스쿼시인들끼리 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을 통해서 스쿼시가 더 좀 더 안정화되고 그쵸. 발전될 수 있으면 네. 뭐 운영하는 입장에서 워낙 저 뭐 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스쿼시장 민간인들이 하는 스쿼시장이 없어지니까 네.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 사이에 아쉽게 드롭 실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스쿼시장이 인천이라는 곳이 사실 서울 쪽에서 접근하기가 아주 좋지가 네, 않아서 그런데, 네, 네, 그렇죠. 인천에도 운동하시는 분들도 여러 물도 있고, 뭐 또 코트가 좋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도 또, 이 정말 실력 있고, 뭐, 진짜 동원 입장에서 제대로 기술을 또 배우고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21세기 스쿼시장이기 네, 네. 때문에, 또 많은 우리 김광문 사장님이 홍보를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그래. 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좀 아셔서 알고 그런 마음을 취지를 아시고 좀 오셔서 많이 같이 운동도 함께 하시고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네. 저도 바라는 바이고 저희 네. 센터가 역사와 뭐 이게 전통이 있으니까 네. 그 뭐 전문님 말씀대로 좀 홍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해서 우리게 스쿼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접하기가 어려운데 좀 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네. 뭐 저희 직원들하고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이제 게임볼 상황이 됐네요. 그 1세트에 그 우리 조관주 선수가 너무 지쳐서 2세트를 정상적으로 게임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신 우리 조관주 선수께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조관주 선수가 저랑 거의 1세대 같이 운동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한 5-6년을 쉬고 이제 다시 운동을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 정도 칠 정도면 나이도 저보다 조금 연배인 걸 알고 있는데 1세트 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운동도 많이 열심히 하시네요. 출중하시네요. 홍기 선수야 뭐 전국인 사람이 다 아실 테고 요즘 좀 운동을 좀 덜 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열심히들 하시는 모습이 이게 운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산 전무님도 지금 완전 1세대는 아니고 한 1.5세 정도. 제가 완전 1세대고 구린의 선생님하고 제가 같은 동기입니다. 구린의 감독님이 1세대 선수로는 제가 처음 입문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하실 때고 맞아요. 제가 그때 이제 처음 동호회로 지금 없어졌는데 인천 저 남구의 GNG 지금은 스타였는데 이제 폐업을 한 상태고 거기도 워낙 역사 전통 있는데 운영상에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문을 닫아서 너무 아쉽고 그 친구들도 지금 안 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가면 갈수록 스쿼 시장은 사설로 운영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상황이 지금 아무래도 시에서도 뭐 짓는 곳들이 생기고 네네. 우리 용인시만 해도 그렇지만 그런 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대신 사설이 네네.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같이 이렇게 그 사설하고 공설이 같이 좀 이렇게 협업도 돼야 되고 그렇죠. 좀 할 수 있는 것들 나눠서 하면 좋은데 스쿼시 환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네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우리